유명한 설교가인 템플 목사님이 한 번은 캠브리지 대학의 그 채플에 그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좋은 기회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에게 이 목사님은 무슨 깊은 그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템플 목사님은 아, 그들이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면 아마 저들의 장래는 아주 복된 삶이 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채플에서는요, 이런 제목의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이 대학생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로 한 이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채플이 끝나자마자 한 학생이 이 목사님께 다가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이 과학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혹시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템플 목사님은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예,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그치면요, 그 우연도 그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말 중에 하나는요,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믿음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 데에서도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야기를 할 때면 아,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을요, 그냥 서슴없이 입버릇처럼 우리는 주로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들리는 소리는 어때요? 기도해준다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 이런 말들이 들려오고 생기는 것일까요? 어쩌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는 있지만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에 말로는 그냥 말쳐서 아,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치레로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기도를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요, 기도를요 마치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주술처럼 또한 뭐 목사님, 전도사님을요, 목회자들을요 마치 주술사처럼 그런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은 하는데 자신의 그 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진 분들입니다. 물론 저마다의 그런 이유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 자신보다 뭐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잘 아시고 잘 기도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기도보다는 왠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은 바빠요.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시기 때문에 등등 아주 다양한 그 이유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하시는 그런 그분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문득 들은 질문은 뭐냐면 과연 그분들은 하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믿고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어떤 한 고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고아원에 한 젊은 신사가 방문하여서 어떤 한 아이를, 그 아이를 보고 선택하여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법적으로 자신의 그 아들로 입양 절차를 모두 다 마치고 자신의 그 집에서 자신의 다른 자녀들과 같이 동일한 사랑을 주고 동일한 대우를 주고 동일한 권위를 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 입양된 아들에게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프거나 또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또한 부모님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직접 얘기하지 않고 꼭 큰 누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아이는요 아버지를 진짜 자신의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고 아버지 친딸이며 아버지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은 그 누나를 통해서 말하면 자신이 그 아버지에게 직접 말하는 것보다 더 잘 들어줄 것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사랑과 대우와 권한을 주면서 자신의 다른 자식과 동일한 대우를 위해서 사랑하며 키웠는데 여전히 자신을 아버지라 여기지 못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제 자식이 한번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해봤는데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아빠 뭐가 필요해요? 아빠 저 뭔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라고 직접 얘기하면 좋은데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얘기한다면 왜 이 아이는 나를 못 믿을까? 왜 이 아이는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할까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 그러면서 어때요? 참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과요 직접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데 정작 하나님께 구해야 할 우리 자신은요 직접 하나님께 구하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부 때문에 바빠요. 아이들 때문에 바빠요. 일 때문에 바빠요.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바빠요. 어려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등등 여러 가지 그 이유들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반복하게 살다 보면요. 자,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뭔지, 기도에 대한 응답의 은혜가 뭔지를 점점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점점 잃게 되다 보면요. 결국 어때요? 기도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렀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한 2년 넘게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그 교회 안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으로 그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 밖에서는요 헬라의 그 퇴폐적인 그런 우상 숭배와 문화와 그 사회의 환경 속에 이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자기들이 의지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에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의 그 경관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기도에 이어서 성도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를 오늘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기도에서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성취하신 그 구속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들 개개인이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그 구속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그들이 갖추어야 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모습, 또 기도의 그 내용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따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뭐 친교를 하다 보면 제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해요. 아, 성도님,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미지전사님, 하나님은 전도사님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대답하셔야죠, 질문했는데. 좋으신 하나님. 종수 형제님, 하나님은 종수 형제님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비로운 하나님.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뭐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뭐 도우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뭐 승리 하나님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들은요, 사실 각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답이요,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알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동일하게 알고 고백해야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것을 바로 14절과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 족속이라는 것은 한 조상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 가족이나 어떤 그 가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족속을 언급할 때 바울이요, 어떻게 표현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언급되고 있는 하늘에 있는 각 족속이라는 것은 천사의 그 계층을 가리키고요, 다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땅에 있는 각 족속을 바로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그런 모든 가족들과 그 종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어떻게 하신 분?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로부터 뭐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요, 사람이나 그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자는요, 이름을 부여받는 자에 대한 그 절대적인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자녀의 이름을요, 그냥 어때요? 남이 함부로 지어주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지어주죠? 뭐 할아버지, 아버지. 바로 가문과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고 주인이 종과 그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히브리적인 그 관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과 이 땅과 땅 안에 있는 그 모든 창조자들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고 그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무릎을 꿇고라는 그 표현을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신 그 구속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약한 자가요, 강한 자에게 어떤 항복하거나 또 굴복할 때 어때요? 무릎을 꿇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항상 우리 아내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아내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항상 제가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제가 좀 버팅기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조만간에 무릎을 꿇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어떤 그 무릎을 꿇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의 경우에는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과 찬양의 의미로 자신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요, 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창세 전서부터 이미 계획을 하셨고, 그 비밀을 은혜로 누구에게? 바로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알게 하셨고, 그 비밀을 전한 일꾼으로 누구를 선택했어요? 바로 성도된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통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힘 있다는 사람, 능력이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죽어가요.
하지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날마다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바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분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자신의 그 소원을 들어달라는 겸손의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가면요, 이 좀 교회 기도실 있잖아요. 뭐 지하나 거기 보면 넓은 마루가 있는데 그곳에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진 기도의 제목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어때요? 무릎을 꿇었는데 몸이 그냥 가슴이 이 방바닥에 팍 해서 일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좀 많이 봤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이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의 그 한인교회에,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서서 기도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에게는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었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요, 이 바울처럼요,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가정과 관계와 삶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요, 때를 따라 기도의 모든 소원에 대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 누구라고 했죠? 신목사요? 누구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았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6절부터 시작되는 자신의 기도에서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부정사를 사용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된 우리들과 그 교회가 기도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딱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외적인 것에 그 관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영의 양식보다는 어때요? 육의 양식에 관심이 많고, 영의 그런 건강보다는 어때요? 육의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때요? 육의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또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어때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에 관심이 많고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나라보다는 바로 현실에서, 지금 내가 있는 현실에서의 그 문제에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삶보다는 조금 더 나의 그런 육신이 편하고 좋아하는 이 현실과 타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되돌아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뭐 믿음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가 어떤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능력, 그 능력이 가득 찬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의 그런 내적인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하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위해서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라고 그러죠? 바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 간구하여 보내주신 보혜사세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의 그 비밀을 알게 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받냐?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를 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그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인, 뭐예요? 도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때요? 우리 유홍랑 집사님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딱 오셔서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집사님을 확 안으면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성령님의 그 모든 몸으로 다해서 너는 이제 내 거,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도장이 칭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에만 만족하고 있으면요,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사단의 무리처럼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들어와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정복하고 지배해서 그냥 뭐 자신의 뜻대로 막 좌우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성령 하나님, 내가 그런 예수님 닮아가길 원하는데 좀 힘과 능력을 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어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요, 좀 깨끗이 치워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는 삶, 이전의 삶은 어때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내 몸이 좋아하는 것, 내 감정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사람도 골라서 사귀고, 어때요?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또 좀 남들 몰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미국에서는 어때요? 세금만 절감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뭐 세금도 절감하면서 그냥 육신의 그런 부와 그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근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갖췄던 지식, 자기가 갖췄던 교만, 자기가 갖췄던 삶의 방식, 가치관, 그 모든 것들로 이루어져서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의 내적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커요. 너무나 단단해요. 근데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것을 깨부셔야 되는데 어때요? 내 안에 있는 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이 내적 자아를요, 내 스스로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끗하게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전에 가졌던 어떤 생각과 지식, 가치관, 어떤 삶의 방식이요, 이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백성되고 성도가 된 우리에게는요, 이제는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면서 또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자아를요, 우리는 날마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짐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인,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말하는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그 정착하여 거주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어떤 뭐 나그네가 뭐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장소에 정착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거주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구원받을 때만 그냥 찾고 그 후에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때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 내가 의지로 모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모실게요. 나 믿죠? 그러면서 모신다고 해서 모셔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는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갈대같이 어때요? 갈대와 같이 그냥 무너지기도 하고 하늘 벗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의지예요.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그 뿌리를 내릴 때에 어떤 상황이 그 나무에게 닥치도록 그 나무는 어때요? 뿌리 깊은 나무는 어때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그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다져진 그 경관터 위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주신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요, 우리 삶에 어떤 그 상황이 닥치든지 어떤 그런 어려움이 닥치든지 우리는요, 절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견고해진 그 터 위에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맺어질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요, 우리는요 몰려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시험으로 인해서요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보기에는 다 견고해 보이잖아요. 덩치도 있고 좀 성깔도 있어 보이고 막 그런데 사람 한마디 말하면 어때요? 낙심돼요. 우리 아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힘이 확 쏘는데 들상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확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영원하시고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에 성도들은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인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모든 환난을 견뎌내면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됩니다. 연단이 되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든지 성도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오더라도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소망을 갖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모셔야 돼요? 내 자아를 모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충만함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아무리 뭐 어떤 그리스도에 대해 사랑을 많이 안다라고 말을 해도요, 결국 그 사람은요, 자신이 아는 그 지식의 한계 안에서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주위를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냥 자신이 아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전부이냐, 그것이 그것만이 진리이냐 막 고집피우고 막 주장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들은요, 결코 자신이 아는 그 지식에 의해 그 외에도 역사하시는, 넘치게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그분들은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저 어때요? 자신이 아는 지식 안에서만 그 은혜를 경험하지 그 외에 넘치는 더 큰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게 돼요.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사도바울은 뭐냐면 그가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사랑과 그 지식을 가득히 소유하고도요, 어떻게 소유하고 소유한다고요? 가득 소유하고가 아니라 가득히 한번 해보세요. 아, 가득해 그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가득히 소유하고도요, 흘러 넘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 삶의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성도들이요, 이렇게 어떤 단순히 객관적인 그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보다 바로 주관적인 그 자각과 또 경험으로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알미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충만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에베소서의 그 편지를 쓸 때 당시 바로 이 순간에는요,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그 시저의 그런 재판을 받아서 죽을지 살지 그것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가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그 주시는 그 사랑의 충만함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뭐 자기가 양육했던 뭐 에베소교의 성도들이나 또 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쿨해 보이려고 또 이렇게 좀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면 또 존경과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해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그 의의를 나타내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도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요, 자신이 직접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봤어요.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봤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그 충만함을 그들은 깨달아 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자신에게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바울에게는 항상 가득하였고 세상의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니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그에게 주어졌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족할 수 있어서 감사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그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을 좀 경험하고 알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요,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자신들의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식료품을 달라고 그 주인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요, 돈이 얼마 있냐라고 묻게 돼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얘기하는 건, 글쎄요, 저의 남편이요, 요번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만 죽는 바람에 기도 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라고 고백했대요. 이 얘기를 듣고 주인은요 빙정거리면서요, 당신의 그래요? 그럼 뭐 당신의 한번 기도를 한번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을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접혀진 종이 한 장을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주인에게 건너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어제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너무나도 아파서 제가 밤새도록 옆에서 간호하면서 적은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것을 넘겨주게 돼요. 근데 주인은 그 부인이 준 이 기도가 담긴 노트장을 펼쳐보지도 않은 채 굳이 그 저울에 그 추를 놓은 곳에 기도가 적힌 그 종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이 기도가 얼마치의 그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하면서 그 반대쪽에 커다란 떡덩어리 하나 탁 놓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저울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 놀래서, 뭐 우연이겠지 하면서 다른 식료품을 또 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시나 꿈쩍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뱉은 말은 있어서 뭐 취소는 할 수 없고 계속해서 이것저것 주워 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저울에 거기에 놓을 수 있는 그 맥시멈만큼 가득 차게 됐어요. 근데 어때요? 저울이 꿈쩍도 안 하게 된 거예요. 주인은요 너무나도 좀 짜증이 나서 더 이상 저울에 올려놓을 게 없으니까 당신이 봉지 담아서 갔어요. 난 바쁘니까 알아서 담아가요 하면서 퉁명스럽게 말을 하고 보냈습니다. 부인은요 그 많은 식료품을 얻게 돼서 너무나도 그 주인께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인은요 이 저울이 고장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주인은요 그 부인이 왔을 때의 그 사건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일이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 왜 그 부인이 미리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 왜 그 부인이 저울이 고장난 그 순간에 우리 가게에 왔을까라는 그 여러 가지 질문을 그는 스스로 마음속에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가지고 왔던 노트장에 적인 기도문은요, 어떤 기도였냐면,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바로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그 하루의 양식을 구했던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비록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하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분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에 나오는 찬송의 고백을 바울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